애국 활동하시느라고 참 직장 암까지 걸리셔가지고 암을 이제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국 활동을 멈추지 않으시고 지금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건강 어떻게 괜찮으세요? 좀 힘듭니다. 숨쉬기도. 근데 아이고 아이고. 이번에 정말 아찔했어요. 예. 그래요. 정말 이 암탱이 같이 무서운 게 이번에 그 배현진 의원도 예, 두드려 피습당, 맞았잖아요. 피습당, 예. 피습당했죠. 암덩어리, 이 사회암이거든요. 대한민국에. 예?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더큰 암덩어리입니다. 대한민국을 부정을 해요. 그리고 최연소 남파간 저 문재인, 삶은 소대발이 USB를 북한에다 갖다 준 공산주의자, 이게 간첩이에요. 간첩이죠. 이 간첩을 대통령 만든 당이 민주당이에요. 이게 그럼요. 암덩어리예요. 이 암덩어리는 털어내야 돼요. 배현진 의원이 피습당 피습당하는 걸 어떻게 봤을 보셨어요? 때 예. 대한민국이 피습당하는 거 똑같아요. 예? 아시겠어요? 예. 봤죠? 막 아우, 줬는 거. 야, 그거를 저 깜짝 놀랐죠. 열몇 번을 그걸 17 찍어, 번이요. 야, 그걸 찍어 누르는데 돌로다가, 야, 그런 무자비한 일을 15살짜리가, 그건 누가 뒤에서 사주한 거죠. 당연하죠. 15살짜리가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게, 그두번 물어봤대요. 당신이 배현진 의원 맞습니까? 그건 확인한 거지. 얘는 배현진 의원 얼굴 좀 모르는 놈이야. 이게 그랬다가 누구 사주를 받고 이렇게 그 동선을 체크해서 거기서 30분 미리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네. 유럽 같은 데는 레이디 퍼스트입니다. 여성 네. 레이디 앤 젠틀맨 그죠. 항상 연설의 처음이 여자 먼저고 남편이 운전하다가도 마누라가 옆에 타면은 운전 내릴 때는 가서 와이프 열어주고 닫아주고 다 합니다. 예, 그렇죠. 애기들 올 때도 우리나라는 남자들은 그냥 앞에 가요. 여자는 막 뒤에다 업고 앞으로 하고 우리 어렸을 그게 때 보면 유럽은 우리 좀 전부 다 남자들이 애기들 저도 그 배워야 돼요, 맞아. 그게 습관이 안 되더라고요, 참.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유경수 국무여사님도 그렇고 이번에 최초의 교수 출신, 박사 출신 영부인을 배출한 우리 대한민국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배현진 의원도 그렇고 여자들을 이렇게 못 살게 굴고 타겟으로 하고 무슨 놈의 신분지 남자 이놈들이 이게 도대체 지금 뭐하는 짓거리인지 그러면 그 문재인이나 노무현 때그 수많은 여성 단체들을 왜 지금 굶어간 벙어리 말 한마디 않습니까? 그러게요. 예? 여성 단체 어디로 갔어요? 다. 맞죠, 맞죠. 아, 이거 김건희 여사 그 문제 나왔어요. 여성 단체가 목소리 높여야지. 한마디 저는 누가 한마디도 안 해요. 오히려 그 무슨 뭐 이제 뭐 수사하라고 그러고 뭐 오히려 무슨 사과하라고 그러고 이러고 나와. 이 좌파들. 이게 말이죠. 정말 여성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에? 몰카나 찍어대고 이런 사회는요 가정 망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네. 로마가 망하듯이 에? 여성을 받들고 우리는 남자들 다 여성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어. 여자들 뱃속 없으면 그렇죠. 어떻게 태어납니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걸 떠나서 어쨌든 우리가 생명의 근원자는 어머니 뱃속이란 말이야. 네. 자궁에서 나온 거요. 그 신성하고 이런 거니까 다 존경하고 여신들이 더 위대하게 하고 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두번 다시 이거 있어서도 안 되고 정치적으로 목소리만 높일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그 여성단체 그만은 오지금은 여성부를 폐지하자는 소리 나오고 있으니까 헐짓을 안 하니까 여성단체들이 엉뚱한 짓만 하고 대한민국을 이 망하는 쪽으로 평양의 나팔수처럼
그러니까 그 말을 안는 거예요. 네. 만약에 김건희 여사님과 해경궁이나 김정숙이처럼 그 종북 주사파 쪽에 기울 법 하나 써대고 말춤이나 쳐대고 입이나 에 이러고 오점이 던지면서 그다음에 오점이 던지면서 입이 에 이랬지 맞아. 에이. 라오스에 표정, 대통령보다 지가 먼저 사회라고 말해. 트럼프도 표정, 먼저 올라오고. 표정 악권이 돼 그거 요양해가 있는 거야. 아유 나 진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또 에이. 한마디도 않고 말이야. 이것도 우리 그 김건희 여사께서 그 심장병 관리 나와서 네. 어린이였을 때 무슨 포르노 장 두고 최고위원 그놈은 네. 장경태인지 뭐 장경태인지 이놈은 포르노 찍었다고 말이야. 사전에 네. 이게 참 이번에요. 네. 국회의원이고 뭐고 다 환골탈태. 근데 이 배현진 테러 어떻게 보세요? 도저히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예, 빨리 그 배후를 철저히 예, 찾아내야 된다. 단독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이 이름을 이 중학교 2학년인가 된다는데 중2. 중2면은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저도 중2니까. 네? 야. 뭐 자기가 아, 중이시니까. 뭐, 네, 자기가 뭐 촉법소년이다 어쩌다 그런다는데. 동갑이시네. 네? 네. 촉법소년이 뭔지 알 정도면요. 제정신이고. 이런 애들이 뭐 저기 어? 붉은 물에 이런 그런데 네. 젖어들어가지고 요새 애들이. 네? 아, 누가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네. 전 어디서 그걸 딱 알았냐면 한두 번도 아니고. 아니 얘가 배현진 의원을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 어떤 신념이 달라서 노렸다고 하면은 배현진 의원은 얼굴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왜 두 번이나 뭐 당신이 배현진 의원입니까? 그걸 배현진. 두 번이나 물어봤다는 건 얘가 얼굴을 모르는데 거기서 누가 가라고 시킨 거야. 동선을 파악해서 그렇죠. 야 거기 가 있으면 배현진 의원 나올 테니까 확인하고 쳐라 이런데 거기서 30분을 대기하고 있다가 나오니까 맞는지 확인하려고 배현진 의원입니까? 배현진 의원 두 번 물어봤다는 거는 몰랐다는 거야 배현진 얼굴을. 그렇죠. 그러면 얘 혼자 단독 범행이고 누구한테 사주를 받아서 확인하느라고 네. 두 번 물어봤다. 그리고 내리쳤다. 그것도 15번인가 17번을 내리쳤으니까 아니, 이거는 그리고 예, 압구정 사주 받은 거예요. 압구정동 그쪽 돌멩이도 없을 텐데 가지고 준비했다는 거지. 이 포켓에다가 준비한 거죠. 준비해가지고 왔다는 예. 거예요. 그리고 동선 얘가 15살짜리가 배현진 의원이 거기 갈지를 어떻게 알고 미리 30분을 거기서 대기를 해. 아 이게 단독 범행 절대 아니에요. 난 그렇게 봅니다. 이거 예. 뒤에 누가 있어요? 예. 누가 있겠냐 이거죠. 누가 있다고 보십니까 뒤에? 일단 우리가 추정을 하면은 뒤에 빨간 뭐, 무리들이 있다고 봐요. 빨간 되나? 무리들이 있지. 예. 빨간 무리들.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이게 그 천진난만하니까 금방 이게 빨간 물이 들어요. 한번 머릿속에 스폰지지, 빨간 물이 스폰지. 들어오면 예. 이게 잘 안 빠져요. 예. 예? 정말 어린이들 이거 교육, 예. 참교육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예?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예. 예? 김일성이 이거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쪽으로 예. 귀태, 태극기 부정하고 애국가 안 부르려고 이런 것들을 참교육으로 말만 붙여놨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민주당에 어? 민주 없고 어? 참교육에 참 없고 민주 어? 노총에 민주 없고 붕어빵에 붕어 없고 예? 그러네요. 이거 깨어나도록 거기에서 이 목탁 목탁을 예. 예. 정말 깨어나야 됩니다. 도처에 진짜 빨리들 정신들 깨어나야 돼요. 목탁으로다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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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 요거를 배우를 야 이걸 요거 이제 밝힐 수 있거든요. 저 예. 핸드폰 추적하고 이제 포렌식하고 위치 추적하고 그 다음에 CCTV 그 얘 집 동선 예. 그 다음에 거기서 30분 기다리면서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그 전에 여기 오기까지 누구 만났는지 어저께 누구 만났는지 그저께 누구 만났는지 이거 밝히면요. 예. 이 뒤에 사주 한 놈 나옵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에이, 이건 절대 단독 범행 아니야.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배현진 의원의 쾌유를 빌고 네. 대한민국이 이 종북 주사파 암덩어리들
이 테러리스트 이거 김건희 여사한테도 저 한 것이 테러거든요. 사실은 저 테러죠. 테러예요. 이런 것들이 이거 그 빨갱이 종북 주사파들 반국가 세력 그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런 암적인 존재들에 대한 파괴행위예요. 하여튼 하루빨리 저도 이번에 암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대한민국의 지금 암덩어리가 도처에 그냥 퍼져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암덩어리를 털어내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암덩어리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그 칼제비들 있죠. 의사들이 칼제비잖아요. 사회의 칼제비들은 검사예요. 검사들이 하고 또 우리 같은 종교인들이 제대로 종북 주사파 승려 신부 북한에 종교가 없어요. 목사 종북으로 가지 말고 진정한 대한민국을 위한 호국 정광훈 목사님 같은 경우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공산당은 종교를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이번 토요일날 정광훈 목사님이 동원령에서 수십만 명 광화문 한다니까 다 깨갱해버리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신 차려가지고 그래서 토요 집회는 일단 취소했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제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광화문 세력의 이 나라 사랑 이 힘이 갈수록 극대화되면서 저런 이제 김경률이라는 거 이제 내부 저 부탕정자들 다 이제 이준석이 딱 날아가듯이 김종인이 날려버리듯이 이런 그 이제 유승민이나 김무성이 이런 배신자들 그런 것도 다 암덩어리거든요. 대한민국에 홍발장이나 이제 싹싹 걷어내야죠. 이 선거에 배현진 피습으로 선거에 영향 미칠까요? 당연하죠. 영향. 그러면 이걸 이제 국힘당 반사회적인 이것이 얼마나 해악이 큰가 이제 서서히 깨어나는 겁니다. 목 닥치면 정신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연관이 되잖아요.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폭력은 이거 무시무시하다는 걸 이제 그렇죠. 상기시키는데 폭력하면 어른거리는 아니 이거 직접 검은거림자들 아 직접 이걸 저 지시했는지까지는 이제 밝혀봐야 되겠지만 어디서 예. 지시했는지 그게 아니라 폭력하면은 어른거리는 게 국힘당이 아니라 저쪽 이재명 세력의 그렇죠. 주변에 그 조폭도 어른거리고 예, 그 경기동부연합도 어른거리고 예. 북한도 어른거리고 북한까지 다 연결이 돼요. 그다음 주변에 다섯 명이 중국까지도 중국 공산당도 다섯 명이 의문사 당했고 그렇죠. 저 형도 저 하여튼 그렇고 뭐 저 예. 뭡니까 유동규도 뭐 저 교통사고도 의문의 그렇죠. 교통사고 나고 이러니까 폭력하면 연관돼서 이렇게 떠오르니까 공산당은요 선거에 영향 미치죠 예. 이거 공산당은 폭력이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김일성이가 폭력으로서 탱크로서 동족을 300만을 학살한 거예요. 네. 공산당은 무조건 동족을 죽여요. 네. 어? 동족을 그 공산사회를 만들려야 된다면서 왜 죽이냐고 살려서니까 교화 불능이니까 죽인다는 거예요. 강제노역시키고 네. 이거 얼마나 인권 말살이고 네. 어?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은 바로 그 폭력성 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거요 다 대한민국 암덩어리예요. 그런 거 폭력이나 공산화 시키려는 주사파 사상이나 민노총 세력, 민주당 세력, 그 문재인 세력 세상에 베트남의 부통령이 나는 간첩이었다는 건 벌써 대통령이 문재인 같은 대통령이 간첩했다는 얘기 전 세계 역사상 들어봤습니까? 그러게요. 예. 에? 그러게요. 그러고는 뻔뻔하게 말이야. 해병대 미국 네. 장진우한테 전사한 그 기념비였는데 지가 대통령 되고 2017년 7월 달에 맨 먼저 달려갔는가 미국에서 어? 메리너스 빅토리오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흥남에서 네. 50년 어? 그 12월 23일 네. 거기서 배를 타고 미군의 도움으로 거제도에서 내가 네. 거제도에 53년 1월 24일 태어났는데 없었으면 나도 없었다. 이미 문재인 아버지는 50년 8월 29일 그러게, 예. 인민군 총회 출신으로 죄수부대 이끌고 영천 보현산에서 450고지 부처바위 아래서 학도병 윤월수임 등 3명에 의해서 미리 그 3개월 전에 생포가 됐어요. 예. 4개월 전에 4개월 전에 생포됐는데 자기 아버지 쌩 거짓말을 하는데 미국에서 트럼프가 웃어버린 거예요. 속으로 포로 문서가 미국 그 국립
문서보관소가 있어요. 나라라는. 예. 그게 다 문재인이 아버지 사진 찍어서 보러 거제도 이것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근데 문재인은 이제 미군 철수하고 이제 그 협정 맺으려고 김정은이 근데 김정은이가 개망신 당하고 자기 DNA만 다 노출되고 열받아가지고 삶은 지 여동생 시켜서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 한다고 해도 누구 하나 말 한마디 못하잖아요. 네. 네? 그 71세 생일이라고 뭐 윤석열 대통령 71세 좋아하고 자빠졌네. 그 이미 소대가리라는 거 소띠예요. 49년생이에요. 아, 소띠가. 그래서 소대가리라고 그런 거예요? 네. 아, 근데 우린 개대가리네. 개띠니까. 근데 그게 음력으로 49년생이고 양력으로는 양력으로는 50년. 아, 문재인 소띠예요? 예. 네. 양력으로 음력으로는 소띠고 삶은 소대가리야. 그래서 아, 소. 아, 그래서 양력으로는 인자. 이, 이게 인자가 범인자거든. 아, 김정은이가 알고선 이거 이것은 호랑이띠예요. 재인 열대 인. 아, 호랑이띠는 1950년생이야. 양력으로는 50년생이야. 이 출생의 비밀이 여기서 슬쩍 예. 한번 깐 거구나. 예. 그러니까 야, 삶은 소대가리. 너 소대 소띠인데 너 여기서 구라쳐 이렇게 예. 한번 슬쩍 깐 거구나. 예. 그러니까 내가 야. 여기서 박사님, 예. 제가 이거 문재인이 야. 수십 번 얘기해도 나를 수백 번 얘기해도 나 왜 고소를 못 한대요? 그러게. 그리고 간첩 아니면은 그 2004년도 7월달 14일날 저기 금강산 자기 이모 만나러 갈 때 스물 몇 살 먹은 지 아들 준용이 데리고 왔어요. 그러게. 지 마누라 김정숙이도 불가능한 거예요. 연로한 사람 이게 커트라인이 있어서 지도 이름도 나이도 속이고 청와대에 있으면서 어? 지 아들 그래서 30분간이 늦어졌어요. 야, 71세 아니구나. 아니에요. 그거 저 생일 걷는 거 보세요. 아. 눈이 맛이 같잖아요. 소띠라서 소대가리라고 그래. 네, 소띠라고 해서 소대가리. 그럼 몇 살이 되는 거야 소띠면은? 49년생이야. 그럼 몇 살이야 49? 음력 49년생이고 오. 그 진짜로는 제 문 제 인자 있잖아요. 예. 이 범띠에 범띠. 어. 그러면 75세 50년생이에요. 50년생 양력으로는 75세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럼? 그렇죠. 예. 아, 76세지. 76세. 우리나라는 나이가 76세. 이게 만으로 75세인데 71세 생일이라고. 그렇지. 거짓말은. 불안, 아, 아, 생긴 거 봐요. 얼굴. 소띠라서 소대가리. 어디서 태어나는 거니? 예, 어디 어디. 예. 저기 흥남 가면은 예. 그 저 원산 그쪽으로 서, 동해바다로 빠진 성천강이라고 있어요. 예. 그 다리 건너면은 운숭리라고 있어요. 소란마을. 예. 솔내리. 솔내마을. 거기서 태어났어요. 소란마을이에요? 또 네. 소란마을. 송내리라고 그래요. 거기서. 아, 운송리. 구름문자에 소나무송자. 그 동네에서 진짜 메리너스 빅토리오 타고 피난 나온 분이 부산에 살아요. 그걸 증언을 해준 사람이 있어요. 뭐 문재인이 아버지가 농업과장 하면서 이거 논 문서 같은 거 있잖아요. 김일성 체제니까 다 그냥 악랄하게 그렇게 다 뺏어갔다네요. 예? 문용령이가 그렇게 악랄했대. 야, 예. 야, 이게 띠까지 이게 띠까지 내가 정확히 분석하잖아요. 이름에는 문재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50년생이에요. 인 호랑이 띠. 근데 삶은 소대가리면은 49년이에요. 이게 음력으로는 49년, 양력으로는 50년. 50년 1월 24일생이라고 해야 돼. 아, 그렇구만요. 아, 이거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출생의 비밀에 왜냐면 또 계속 나오는데 왜 거제 예. 거제도 예. 그 생갔다 가봤거든 두 번. 마국간 마국간이더라고. 겨울에 1월달에 거기서 태어나면 다 얼어 죽어요. 지금 무슨 예수야? 그리고 지 누나도 있지. 지 아버지 어머니 집까지 누이 거기 마국간에서 말하고 어떻게 삽니까? 소단지도 그래야 되고 얼어 죽는 거예요. 지가 무슨 예수님이냐고. 야 이러니 이게 다 이거 저 비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호수님이었습니다. 국태민은 멸국통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암덕은 북한입니다. 네. 공산주의자입니다. 문재인에 대해서 밝혀주세요. 네. 네. 출생의 비밀. 네. 마치겠습니다.